자,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제가 남편이랑 처음에 사귀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한국 산 지 연년자 석희입니다. 연년자가 뭐예요? 난내매. 아, 한국 1년차? 아, 2년차가. 저는 한국 산 지 2년자 석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인터넷에서 저희가 스시뇨를 검색해볼 건데요. 바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시뇨. 나무위키가 나오네요. 응. 들어가. 스시뇨. 스시뇨. 어때요? 저는 뭐 스시를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스시를 붙여서 약간 이렇게 부르는 거는 조금.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남편이랑 영상 찍었을 때 그 영상 댓글에 좋은 뜻으로 역시 사리시 스시뇨다 그런 댓글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약간 좋은 칭찬으로 들려서. 네네. 아, 역시 일본 여자들 그런 느낌으로 스시뇨다 이렇게 해주셔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가 치는 위무만큼 자신도 위무를 치는 것을 옳게 여긴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처음에 사귀었을 때 뭔가 무거운 거 아,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한국 남자가. 그렇죠. 근데 제가 그냥 일본에서는 제가 가져가도 되니까 아니야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진짜 놀랐었어요, 남편이. 아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남자분들이 되게 책임감을 느끼고 약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냥 같이 하면 되지. 그래서 평소에도 저도 친구들이 만약에 내가 무거운 거로 짐을 갖고 있으면은 해줄게. 근데 내가 아니 괜찮다고 해도 그 남자의 친구들은 아니 내가 불편해. 왜냐면 여자가 이렇게 많이 짐을 갖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자체가 내가 불편하니까 나한테 줘라고 해서 알았어. 되게 제트루맨다. 제트루맨다.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기대하려 하지 않고 연애할 때도 남자에게 모든 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연애할 때? 연애할 때는. 응, 연애할 때는 아직 부부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부담 있으면 뭔가 미안해서. 연애를 했을 때도 만약에 남자친구가 뭐 생일 선물이나 막 그런 거를 줬다 하면은 나도 똑같이 만큼 좋아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 사지 않아도 돼. 그냥 마음만 좋으니까 비싼 거 사지 않아도 돼. 그러면 나도 그거를 사야 되잖아. 남자의 경제적 수입이 평균에 멋지거나 경제적 기반 분기로 수입이 불투명해질 경우 함께 노력하여 해결을 하려 한다. 어떠세요? 지금 그래도 결혼하셔서 남편은 계시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유튜브 했어, 채널 망했어. 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없어지면은 엄마 편의점 해서 알바해도 되고. 본인이요? 네, 카페에서 알바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와, 석희 씨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좀 웃긴데 약간 남편한테 위시를 안 할 것 같아요. 배워 살 때도 그렇지만 돈 벌든 말든 내가 벌을게 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결혼해도 저는 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스타일이어서 남편의 사회생활을 배려하고 퇴근 후 요리를 준비한다. 자,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남편이 유튜브 찍었어. 근데 남편이 회사 다녔을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아, 요리 준비하고? 네, 기다렸었어요. 혹시 결혼 몇 년차? 7회 가시면? 3년차. 아, 1년째는 많이 하셨죠? 네. 네. 1년차는 항상 요리를 해주더라고요. 네, 옷도 준비하고. 와, 옷까지도. 네. 네. 와, 풀옵션. 네, 아하. 풀옵션으로 했었는데 요즘에 저도 바쁘니까. 그렇죠. 이제 유튜브가 잘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밥 먹는 시간 되면 오늘 뭐 먹을래? 이렇게 배달할 수 있겠다. 배달, 네. 요즘 세상에
식감이 좋아졌기 때문에 배달로 한꺼번에 시켜주면은 네. 모든 걸 먹을 수 있어서 특히 한국에서 사잖아요 배달도 맞아요 네. 배달도 사고 빠르고 어디든 맛있고 제가 한국 요리 하는 것보다 배달이 더 맛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앞으로 배달 민족의 VIP 아하 사키 씨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네 저는요 저도 요리를 잘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저는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글쎄요 저도 약간 언니처럼 기다리면서 오늘 뭐 먹을래? 문자 메시지 보내다가 뭐 먹고 싶다 하면 미리미리 시켜주죠 예, 네. 미리미리 배달 민족으로 시켜주면 돼요 시켜주면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해요 그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고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엄연을 했다면 꼭 사과를 한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인간으로서 예의를 지키는 것인 것 같고요. 이거는 스시료가 그렇다고 저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사람으로서 뭐 해주면은 감사하다고 하고 뭔가 자기가 잘못됐다 싶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일본 사람이 더 가볍게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아 고맙네, 고맙네, 아리가또 이렇게 뭔가 와 진짜 예쁜 사람이다.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작년에 왔잖아요. 아마 벌써 익숙해서 안 느낀 것 같은데 맞아요, 저 안 느껴요 이제. 작년에 왔을 때 그냥 뭔가 해도 아 고마워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차갑게 느꼈어요. 근데 그거는 100% 고맙다 해준다고 이제 알았어요. 이런 사람은 조금 오버해요. 아 맞아요. 아, 아리가또 이렇게 하잖아. 아 너무 귀엽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일본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은 저도 자연스럽게 리액션이 약간 좀 더 크게 되고 뭔가 말을 되게 이쁘게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뭐든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뭐 또 한국이었으면은 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일을 일본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은 와 착하시다 감사합니다 약간 하나 더 붙어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왜 이거를 설명하고 있지? 조시력 아 조시력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미용? 약간 자기 개발? 그런 거를 잘 하는 여성분들은 여자력이 높다? 맞아요. 첫 번째는 아마 미용, 외모. 두 번째는 뭔가 혹시 휴지 있어? 이렇게 할 때 휴지 팍! 아 맞아. 소독 있어! 이렇게 하는 거나 밴드 있어! 밴드 있어! 그리고 아까 그 요리나 그런 거? 어떠셨어요? 웃겼어요. 뭔가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의 뭔가 뭐지? 꿈? 환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모든 한국 남자분들은 일본 여성분들한테 되게 환상들을 진짜 크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 크게 갖고 있는 환상 큰 같은 거를 모든 거를 여기서 약간 쏟아내시는 그 느낌? 네. 오늘은 일본 여자인 저희가 한국 인터넷에 스시녀를 검색해봤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 한국 남자분들의 환상이었다. 맞아요. 오늘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